안녕하세요. 나다 나 놀토. 오늘은 노는 토요일. 크게 났네? 몰랐어. 안녕하세요. 헬로. 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지금 그냥 왔어요. 이제 오늘은 연습실에 와서 2시에 뭐냐 보컬 레슨 받고 이제 왔습니다. 보컬 레슨 받고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운동할 거거든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우리 에이틴이 보러 왔어요. 아주 자연의 상태의 홍준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 이제 뭐 스케줄은 없었고 그냥 뭐냐 뭐라 하죠? 뭐지? 뭐 얘기할라 했지? 스케줄 없었고 그냥 오늘 그거 오늘 저거 하다 왔어요. 보컬 레슨 받고 왔어요. 내 거 화면에는 잘 안 나온다. 와이파이가 느린가? 끊기나? 여러분도 끊겨요? 안 끊겨요? 그럼 됐다. 어때요? 이제 오늘 보컬 레슨 하고 운동하고 내일 모레 싱스테이 연습 조금 하고 네, 저는 요즘 작업실에서 에이티니가 언젠간 듣게 될 노래들 열심히 만들고 있고 요즘 거의 이든허리 형들이랑 합숙 생활을 하고 있죠. 거의 그 댓글을 읽어보자. 네, 댓글 읽어보겠어요. 해비 잇? Not yet. Have trouble in life. I read it something.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오늘의 TMI. TMI? 오늘 보컬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보컬 기초 지금 레슨 기본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랩할 때도 사실 돈 많이 되고 생각보다 제가 노래를 할 일이 또 많아서 가이드도 종종 하고 이러니까 더 좋은 퀄리티의 곡을 쓰고 부르고 하려면 보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레슨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댄스 레슨은 스케줄 선생님과의 스케줄 조율이 좀 힘들어서 제가 받고 싶었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너무 늦어져가지고 일단은 보류를 했고요. 네. 오늘 숙소에서 왔어요. 아침에. 저는 보시다시피 살이 조금 쪘습니다. 네. 또 관리를 또 슬슬 해야죠. 아니, 일주일 단위로 찌 살이 찌고 빠지고 하는 것 같아. 이게 미리미리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아요. 이런 말 하면 혼나겠지만 데뷔 때는 하루 이틀만 굶어도 뾰족하게 나왔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돼요.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요? 미안해요. 오늘은 립밤도 안 발랐어, 못 발랐어요. 립밤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라우드에서 윈한거 봤어요. 너무 뭔가 기분이 이상했고. 저희 거 커버 저희 가끔씩 저는 심심할 때 이제 집 작업하다가 심심할 때 이제 에이티즈 이렇게 쳐본단 말이에요. 여기 동영상 보는 곳에 쳐보면은 많은 거 있으면 커버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막 수업도 듣고 연습도 진짜 많이 하고 물론 연습 많이 하셨겠지만 와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서. 멋있다 이러면서 왜냐면 저희도 연습생 시절에 커버를 해봐서 알지만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지 아니까 하나하나 따고 막 이런 것들 사실 멤버들 막 제스처도 다 하나하나 카피해 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멋있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오늘의 스타일이요. 오늘은 자유로움? 몰라요, 저도. 근데 그게 있어요. 저이옷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저이 옷을 뭐 어디서 입었지? 뭐 하여튼 에이티니분들께 노출이 된 옷일 텐데 저는 웬만하면 브이앱도 그렇고 뭔가 뭐 하는 날에는 뭐 찍는 날에 거나 이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겹치는 옷을 안 입고 싶은데 이제 옷이 없어요. 저는 생각보다 옷을 잘안 버리거든요. 이제 멤버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제가 막 이렇게 되게 옷을 많이 사는 줄 아시는데 많이 사긴 하지만 그만큼 또안 버려요. 근데 또 이제 또 새로 보여드릴 옷이 없고 많이 없고 요즘엔 리폼도 계속 간간이 하지만 제가 입고 나온 만큼 예쁜 옷이 없고 그리고 이게 뭐냐 여름 옷을 안 샀어요. 제가 여름 돼가지고 슬리퍼 하나 사고 여름 옷을 진짜 안 사가지고 나 도토리 같다고요? 우리 제가 뭐그 많은
동물분들을 저에게 동물분들 동물 친구들의 수식어가 있지만 도토리도 좋네요. 도토리 좋네. 매니저님. 연상이한테 아직 선물을 못 줬어요. 빨리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뭘 줘야 될지 모르겠네. 연상이는 그냥 뭐 음악 좀 가르쳐 달라고 하긴 했지만 또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고민 중입니다. 또 필요한 걸 줘야 되니까. 도토리 중 치킨 기프티콘. 에이, 요즘에 여성이 치킨 그렇게 안 좋아해요. 한때 변해서 한때 지나가 버린 취향이었다고나 할까. 맞네. 우리 팬분들이 다 이미 내일 모레 제가 싱스테이에서 무슨 노래 하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식 음원으로 나온 곡은 아니지만 전에 또 혼자서 노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다른 커버곡들보다는 제 노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드로우앤드로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킹덤 비하인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다 나오고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부담은 별로 없어요. 제가 부르기 좀 편한 노래라 부담은 많이 없고 그냥 재밌게 하고 올 거니까 에티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브이라이브? 재밌겠다. 24시간? 대신 24시간 동안 에이티니분들도 못 주무시는 건데 대신에 이거 그거 약속해야 돼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오신 분들도 24시간 보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나가고 이런 거 하는데 24시간. 와, 오늘은 한 2, 30분 정도 얘기하고 갈 생각이에요. 너무 갑작스럽게 오기도 했고 30분 얘기하다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따가 운동 해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누구 방? 아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딱그 연습실이 방이 원래 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딱 왔을 때 방이 7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작업실이 아무래도 딴 곳에 따로 있다 보니까 이드너리 형들이랑 같이 쓰는 작업실 멤버들이 이제 그 멤버들한테 얘기해서 나는 잘안쓸것 같다 얘기해서 멤버들이 이렇게 그냥 임의로 한 방씩 편하게 연습하는 거고 사실 이제 딱 누구 방 이런 건 없지만 여기는 종호가 자주 쓰는 방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보컬 레슨, 보컬 레슨은 이제 이 방에서 받거든요. 키보드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Love 18 is so much. Thank you. Love 18 is so much. 아, 아니에요. 우영이 노래 리믹스는 제가 안 했어요. 아, 우영이 멋있더라고 그거. 저는 이미 모니터도 봤고 어제 나온 예고도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아, 근데 우영이가 연습이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뭔가 그 결과물도 결과물인데 아, 그 과정이 너무 우영이 열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또 옆에서 지켜보니까 과정에서 너무 뭐라죠? 되게 뿌듯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우영이가 참여를 진짜 많이 했고 의견도 진짜 많이 내고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봐가지고 내일 10시인가? 내일 밤인 어떤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나오면 많이 봐주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좋은 얘기밖에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보시면 너무
너무 멋있던데. 취향 저격이었어. 하여튼 그렇고 그렇군. 오늘은 양말 색이 뭐냐고요? 오늘 맨발이지롱. 오늘 슬리퍼 신고 왔어요. 이따가 하얀색 양말 신고 운동할 겁니다. 진짜 TMI다 근데 이거는. 우영 아티스트 오브 더 센츄리. 맞아요. 제가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랑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노래는 좀 달라요. 좋아하는 노래는 요즘 들어서는 최근에는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는 선라이즈를 좋아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노래는 오로라랑 셀러브레이트. 그렇죠? 아! 아니요, 좋아하는 노래는 굴리보이. 굴리보이가 제가 제일 좋아해요. 굴리보이. 건강검진은 아주 무난했습니다. 뭔가 특이 소견이 없었고요. 어제 그 디테일한 것도 왔는데 너무 다 정상이어가지고. 그거 알죠? 아, 그러니까 물론 아프면 안 되지만 건강검진 이렇게 하면 결과표 이렇게 열 때 좀 긴장되더라고요.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 자꾸 그러죠. 그러니까 한 미성년자 때나 성인 되고 직후도 안 그랬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했을 때는 딱 보는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딱 열기 전에. 그래서 딱 눌렀어. 근데 정상이면 파란색이고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고 정상인 거는 파란색으로 딱 정상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 정상인 거야. 그래서 건강하구나, 잘 살고 있구나. 네이티니 근데 걱정 안 해주셔도 되겠구나.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네이티니 분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이러고 있었지. 그래서 결론은 홍중이는 건강검진을 잘 받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렇다. 이거 뭔가 더 높아졌어. 오, 높아졌어. 여기에서 보는 거랑 이걸로 보는 거랑 다르다?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로 틀면 여기로 보면은 못생기게 나온다. 그렇다. 하여튼 스파클링의 세영을 아세요? 아, 엄청 괜찮은 배죠. 아, 그 친구 인사도 잘하고 괜찮은 배예요. 세영 그 친구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멋 잘 추더라고요. 그 스케치북 나와가지고 잘하더라고. 크게 될 것 같아요. 'Do you like avocado? 아보카도? 아보카도. 그래, 아보카도는 그거고 아보카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사실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안경이요? 안경은 그냥 안경. 알 없는 안경. 아, 이게 근데 집에 사실 이제 안 있는 옷도 많고 뭐 사이즈는 뭐 거의 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그대로였기 때문에 사이즈가 뭐 안 맞는 옷은 없지만 그 그냥 다 그런
좀잘안 입게 되고 많이 그래도 내 생단에는 많이 꽤 입었다고 생각을 해서 혹은 지금 내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안 입고 있는 옷들이나 막 액세서리나 그런 게 많은데 신발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 연습생 때 부사장님도 대표님도 그렇고 그리고 드니 형도 그렇고 그 저희 스타일리스트 이사님도 그렇고 그 옷을 좀안 입으시는 거 많이 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막 엄청 막 그렇게 막 엄청 비싼 옷도 아니고 그래도 엄청 좋아 보이고 막 그랬었어서 저도 한번 모아서 우리 연습생 친구들 혹시나 입을 친구들 있으면 한번 가져가볼까 생각 중인데 그래도 또다 줄라면 또 빨리 한번 빨고 막 해야 되니까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산이한테 전화 왔었네. 나 방해금 좀 얻어요. 두 번이나 전화했네. 브이앱 보고 있네. 어디야? 아이씨, 전화할 스피커를 쓸 수가 없잖아. 샤워하고 있는 나한테 왜 전화해? 보고 싶어서? 알았어, 잠깐만. 에이틴이한테 한마디 해요. 예. 테니스 중독이야, 너. 수강 듣기로 했다고? 푹 빠졌구만. 아니, 나한테 수강해, 나한테. 너 아직 그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알았어, 오면은 서울 오면 치러 갑시다. 다음 주에 한번 잡아 봅시다. 학생, 그 라켓 있으니까 복습 잘 하고 오세요. 그냥 오시면은 또 다시 똑같은 거 다시 또 배우셔야 되니까. 네, 그 알려드린 대로 아시죠? 네, 힘 빼고 딱 자세만. 아, 에이드요? 아, 그거는 제가 팀전에서 져서 사드린 거잖아요. 알았어요. 예, 이거 골반 높이에서 휘두르는 거 그거 연습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 나우? 아, 형님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네. 알겠어요. 연락 주세요. 그냥 재밌게 놀다 와. 에이, 빠. 소리 울리는 것 봐. 아니, 내가 봤을 때 실수로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 15분 전에 전화 왔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늦게 한것 같아요. 그 통증이 산이한테 지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어. 산이가 운동신경이 좋아요. 얘가 어렸을 때 태권도도 하고. 크로모 키링 저도 아직 실물은 못 봤습니다. 궁금한. 아니 뭐 이렇게 포스터가 떴길래 깜짝 놀랐어. 난 우리 컴백하는 줄 알고. 엄청 잘 준비해 주셨더라고. 이제 작업실에서 아 이러면서 피곤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럼 키링 그 오피셜 그게 떠가지고 깜짝 놀랐네. 뭐랩 파트 좋아한다고? 랩 파트. 랩 파트 저도 좋아해요. 노제 선배님 곤? 노래 좋죠. 제가 좋아한다고 얘기했었구나. 그래서 댓글 달아주셨구나. 맞아요. 좋아해요. 노래 좋더라고요. 피버 제파트. 피버 제파트 너무 좋아요. 아 피버는 근데 언제 생각해도 노래가 몰라요. 그냥 울컥하는 노래예요. 그 알긴 뭘 알아 그 파트. 그러니까 가끔 그날그날 다른데 어떤 날은 그 알긴 뭘 알아 내 고통은 딱 나만 아시는 거 알아 여기가 엄청 슬프게 부르면서 슬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 센척하는 거야 충분히 아파 거기가 엄청 슬픈 날이 있어. 그러면 난 진짜 그 소풍 아 소풍 아니 더 컬러 할 때가 진짜 너무 그 야외에서 그걸 부르는데 감정이 추스리지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 그날. 그 피버를 부르면서 울것 같았어 계속. 그래서 가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뭐 청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저는 청춘이에요. 뭔가에 청춘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한번 쳐볼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청춘이란 단어요. 만물이 푸른 봄철이란 뜻이래요.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 시절. 뭔가 만물이 푸른 봄철. 근데 이딱말 그대로면 우리가 뭔가에 몰두할 수 있고 뭔가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봤을 때 푸르다고 생각하는 시절은 계속 청춘인 거니까 전 지금 제가 청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노래를 부르면서 내 과거일 같기도 하지만 현재 같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다 청춘은 겪어봤잖아요. 겪고 있거나. 그러니까 뭔가 그게 너무 슬픈 거야. 왜 청춘에는 꼭 아픔이 동반을 할까? 막 약간 이런 뭔가 깊은 생각. 그래서 부르면서 좀 슬퍼지고. 그래서 그냥 뭐 되게 다 생각 많아지는 피버 앨범 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막 하니까 그 청춘에 대한 단어가 되게 엄청 진지해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궁극적으로 저는 피버 앨범을 계속 하면서 우리 들어주시는 에이티니 분들이나 청자분들께서 좀 청취자분들 청자 분들께서 그냥 함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물론 아픔을 동반한 청춘이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아픈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한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라는 말은 너무 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예쁜 그 시기가 청춘인 것 같아서 그냥 청춘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청춘을 추억하는 분들에게 그냥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굳이 아픔을 이겨낼 방법을 계속 제재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 몰라요. 사실 저도 뭔 얘기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오늘 저도 ATG 문제에 있다가 청춘의 어원에 대해서 또 알게 되니, 아 어원 뭐 뜻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좋네요. 아니 윤광이 형 인스타그램 포스트 봤어요. 그 팬분들이 안 그래도 많이 이곳 저곳에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봤는데 깔맞춤이 되드셔. 윤광이 형 역시 트렌디. 안 그래도 이제 따로 연락도 드렸고, 근데 트렌디해. 아주 트렌디한 형이에요. 그 사실 트렌드는 오늘 내일도 바뀌는 거예요. 물감놀이가 벌써 두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때와 또 지금 트렌드 다르고. 사실 깔맞춤 저도 많이 좋아해요. 근데 그때 이제 쓴 깔맞춤은 좀 직설적으로, 약간 뭔가 단어 자체가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서 한 말이고, 그냥 이중적인 의미였으니까. 그치만 결론은 은강형은 트렌디하다. 예. 나 아르바이트 간다고. 파이팅! 힘내요. 아, 오늘 더듬이 같다고 머리가 여기. 아, 그게 왜서 있냐? 저는 어떤 선배가 되고 싶냐고요?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아직 선배가 되고 싶지 않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아직 뭔가, 아직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별로 저에게 그 멘토는 있지만, 제가 뭔가 선배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저를 보고 그걸 막, 와, 조용해, 이런 거를 막 캐치해서 막 연습하고 싶어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제가 인지하고서 뭔가 무대를 하고 이러면은 조금 저 같지 않은 것도 막 하게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아직 막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 살이 많이 붙었네? 다이어트. 턱살이. 가이드 안 돼요. 제가 그때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이제 이티니에게 가이드를 한동안 조금 자제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식사 어떻게 뭐 하실 겁니까? 저는 매니저님이랑 피지컬 팀장님께서 알아서 시켜주신다고 해요. 뭐 식사하실 저도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맛있는 걸로 그냥 시켜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맛있는 거 시켜주신다고 해서 가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딱 제가 딱세 개만 더 읽고 갈 거예요. 요즘 이런 질문, 아, 데뷔 때부터 많이 바뀌는데, 가사에 대한 영감을 진짜 다양한 곳에서 받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요즘에는 그 대답을 해드리기 너무 어려워. 이곳저곳에서 다 받아. 아, 얼마 전에, 제가 저번주에 사진 올렸잖아요. 산이랑 전시회 갔다 온 거.
그게 이제 어쨌든 그 라이프 삶에 대한 전시였는데, 아 거기를 가서 엄청 뭔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요즘에 그 생각에 아 전시회를 몇 군데 다녀야겠다. 왜냐면 저 요즘에 책 읽고 해도 맨날 생각하는 게 똑같고, 어쩔 수 없이 김홍중은 김홍중이라 그런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기에 나오는 감정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주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영상들 보고 막 사진들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뭐 만세에 들었어. 이거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또 너무 아나 재미없어 보일 것 같아. 약간 재미없는 재미는 없어도 되지만 뭔가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할것 같아. 하여튼 근데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돼서 내가 아직 팬분들한테 얘기할 뭔가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생각에서 꽃이 지고 피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진짜 사람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전시회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걸 보고서 그냥 만생활에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도, 제가 거기 가가지고 사진은 매니저님이랑 막 많이 찍어주셨고, 저는 계속 이거 찾고서 꽃이 지고 피는 사람 삶 건들면 꺾이고 막 이러면서 막 적고서 막 그랬어. 보면 되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많아요 지금. 요즘에 한 글자 키워드에 막 꽂혀가지고 막 탓, 삼, 막 이런 것들이 재밌는 거야 그 글자 모양이.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어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저는 막 정기적으로 처음부터 좋아했던 사람은 없는데, 재밌게 봤던 거는 스파이더맨 그리고 아이언맨 1, 2편을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앞쪽 거. 그막 이제 시작할 때. 다음에 머리요? 그러게요. 제 머릿결이 버텨주면 좀또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글쎄요. 일단 머리 빨리 길어보려고. 많이 기른 거예요 이 정도면? 저 원래 여기까지 잘랐으니까. 그죠? 그래도 킹덤 사이에 많이 길렀죠. 하여튼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볼 테니까, 우리 에이티니 분들도 오늘 놀토, 뭐 요즘에 항상 놀토긴 하지만 놀토 좋은 시간 보내고, 저도 계속 간간이 에이티니 분들한테 이런 모습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보러 올 테니까, 에이티니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주말 재밌게 즐겁게 보내시고 또 보고 오도록 해요. 나 방금 되게 라디오 진행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또 보도록 해요. 안녕. 빠빠.